자, 교재 80쪽 1번 들어가겠습니다. 비행기를요, 얘네가 파일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거 갖다가 등록해서 해볼 거예요. 클래식 트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임포트 해야 되죠? 아, 임포트 스테이지 할까요? 그러려면 컨트롤 R 해도 돼요. 제 9강에 있죠? 제 9강에 에어플레인. 아직도 안 되네. 멈췄다. 한참 있다 풀리니까. 에어플레인 갖고 왔으면은요, 일단 축소를 먼저 해서 심볼 등록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비행기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우리 등록한 거요. 그거 갖다가 레이어 2번, 레이어 분리해야죠? 레이어 2번에는 비행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아, 아직도 안 되네. 계속 안 돼요. 됐다. 구강 에어플레인. 얘를요, 일단은 그 프리 트랜스폼으로요 줄일 때요 시프트 누르고 줄이면요 배율 유지가 돼요. 배율 유지. 자, 줄이자마자요 셀렉션 툴을 누를게요. 누르고요 F8이죠? 그죠? 예, 그래픽으로요 비행기라고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 액션 스크립트 할땐 영어로 하셔야 돼요. 한글로 하시면은 오류 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등록이 되긴 되더라고. 근데 한글로 해도. 근데 만일의 경우 때문에. 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테두리 선이요. 아까랑 다른 느낌. 파란색 얇은 선이 돼요. 아까는 안 그랬거든요. 아까는 두꺼운 회색 같은 우둘두둘한 선이었는데요. 등록하고 나면 파란색 얇은 선이 되고요. 또 하나 등록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패널에요.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에요. 뭔가 두 개가 있죠? 나무로 된 아이콘은요. 비트맵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 불러올 때 이거 뜨고요. 그다음에 뭐 빨간색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있는 거 이거는 그래픽이라는 심볼이란 표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밖으로요, 이렇게 빼낼게요. 약간 올릴까? 왜냐면요, 제가 계획이 뭐냐면요, 얘는 일로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일로 날라오는 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쫙 날라가는 거 해보려고,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올렸어요. 올렸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한 50번까지 갈까? 50번 프레임에 키프레임 추가할까요? F6 누르면 되죠. F6 눌러서 스테이지, 오른쪽 끝으로 완전히 밖으로 나갈게요. 밖으로 나갔으면요, 밖으로 나갔으면 70번 있죠? 70번에 F5 눌러봐요. F5. 70번에 F5. 예,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자, 1번과 50번 사이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해봅시다.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자, 그러면요. 에, 컨트롤 엔터 치면 SWF 생기죠? 에, 저 같은 경우는 FPS가요, 24로 돼 있어서 여러분보다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밖으로 나갔다 좀 기다리거든요? 밖으로 나갔다 조금 기다리는 건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50번에서 70번 사이에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사라졌는데 우리가
70번까지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나가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프레임을 만드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밖에서 가만히 있는 게 여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부터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제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네, 이런 겁니다. 아, 지금요. 그 눈으로 볼 때 비행기가 되게 여러 개로 보이면 안 돼요. 지금 비행기가 두 개로 보이나? 세 개인가? 아니, 지금 아닌데 동시에 여러 개 보이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두 개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 있어야 돼. 여기서도 하나, 저기서도 하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시프트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프트 그냥 아예 F6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플래시는요 잘못되면 다시 해야 돼요. 예, 플래시는 잘못되면 다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얘는 잠글게요. 레이어 1번에 보면요 이렇게 잠그는 락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락을 하나 걸어주세요. 자물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물쇠를 걸어주시고요. 자, 레이어 2번에다가는요, 레이어 2번에다가는 스테이지에 가시면요, 다른 거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 그래픽 심볼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픽 심볼.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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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빠져요. 복사돼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 비행기는요, 스테이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비행기 그래픽 심볼을 이렇게 꺼냈잖아요. 꺼내면 복사되는 거거든요. 걔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요 비행기가 왼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비행기가 좌우가 뒤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요 패널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이콘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패널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패널에서요. 컨스트레인이 연결하다인가요? 연결? 연결을 끊어줘요. 연결을 끊어주고요. 오른쪽이 좌우로 이렇게 바꾸거나 뭐 오른쪽이 좌우 뭐 이렇게 가로방향 모양 설정하는 건데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요. 좌우가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 이 트랜스폼의 원래 이 요게 요거의 기능은요, 가로방향의 크기 조절이에요. 원래가 역할이 가로방향의 크기 조절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좌우가 바뀌게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50번에 F6 누르고 비행기 옮깁니다. 50번에 F6 누르고 비행기 옮깁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하면 된 거예요. 동시에 날아가죠?